1967년 이제 4년 만에 귀국. 왜 갑자기 귀국을 하시게 된 겁니까? 우리 유난기 씨 찾으러 나왔었어요.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예. 외국 가가지고 몇 년을. 편지라도 안 되는 거야?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돼요. 홀 수 없이 4년 만에 오빠 좀 찾아야 되겠다. 우리 매니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일주일 휴가 맡아서 67년도에 한국을 나왔어요. 오빠 찾으러 산말리. 말썽 봐라. 말썽 봐라. 뭐 드럼을 치고 싶다 그러면 내가 PX에서 드럼을 사줘요. 어. 그 다음에 또 팔아먹어. 그 다음에. 내 동생이었으면 그냥 진짜. 아니 우리가 알고도 이장기 선생이 그냥 말썽꾸러기 말썽꾸러기였어요. 저 선생님 그래도 지금 그 장기 선생님께서 목사신데 그럼요 지금 그렇지 그러면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다 옛날이야. 지금은 정말 나는 정말 지금 내가 죽어서는 아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자마자 오빠를 금방 쫙 해가지고 찾아냈어. 근데 이태원 구석에 요만한 쪽방에 네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래서 우리 매니저한테 전화를 했지. 오빠가 이러이러한데 이거 그냥 내가 못 떠난다. 그래갖고 리사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오빠 집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집 지어주려고 리사이트를 한 거야. 내 생전 처음으로. 그게 그 귀국 사건입니까? 미니스커 귀국 사건. 네. 예.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네. 이 사진이 광고까지 등장하면서 이제 국민적으로 화제가 된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직접... 사실이 아니다. 예? 예. 그럼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 그 아, 저는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고 왔죠. 그래서 그 귀국 당시 사진이 찍혀가지고 그게 화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제가 67년에 1월 달에 왔을 때 새벽 2시인가 왔어요. 김포에. 새벽 2시에? 네. 그것도 그냥 바지 입고 그때는 뭐 코트, 토코트, 2월이 얼마나 추워요. 예, 예. 새벽 2시인데 공항 바깥에 트렁크 위에 앉아서 현금지 해제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예. 새벽 4시 되니까 달달달달달달 거리고 시발 택시가 하나 들어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시발 택시 타고 들어왔어요. 그거 얼마나 추웠는데. 그래, 미니스커트 입고. 에이, 미니스커트는 미쳤어. 근데 온 국민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나도 그런 줄 알아. 그때 찍혔던 그 동영상, 사진이 아니야. 너무 화제가 됐기 때문에 광고에까지 이제. 그게 그 이후에. 아주 이후에 예. 신세계 백화점에서 선전하는데 옷을 나같이 비슷하게 모델을 입혀서 거기서 그걸 CF를 내보내면서 미쳤군 미쳤어 신세계가 온다 찍은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나라고 생각들을 했나 봐. 이 땅에 미니스커트 1호가 나타났을 때 그녀가 입은 것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미쳤어! 그래도 어쨌든 미니스커트 열풍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당시에 한국에서 제일 세련된 여성으로 이제 주목을. 그러면서 이제 미니스커트 열풍이 얼마나 이게 화제가 되냐면 우리가 그 자료화면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그 선생님 미니스커트의 그러니까. 열풍 그리고 왜 단속반들 자로 이제 무릎 위에 그래도 한국에서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는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입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명동에는 차가 못 들어가니까 거기를 걸어가야 되잖아요. 같이 걸어가는데 앞에서 오던 남자가 없어져 버렸어. 걸어오던 남자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 쳐다보고 오다가 맨 홀에 빠져버렸어. 진짜 미안했어. 미리 만화에서만 보던 장면이네. 그건 정말 미안했었어. 야, 야 거의 뭐 통과절이 나오는 만화 장면. 와, 완전 미니스커트 보고 놀래가지고.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제가 사회생활했으니까 누가 쳐다보고 웃으면은 예. 웃는 건 항시 하잖아요. 차를 열고 내렸으니까 돌아서서 웃으니까 웃었는데 그 사람이 없어진 거야. 빠진 거야. 그런 그거는 조금 미안했어. 아, 아팠겠다. 예. 그러니까. 그럼 이제